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에 대한 만장일치 기각 결정으로 재난으로 인한 국민적 슬픔마저 정치에 악용하려는 민주당의 마구잡이 횡포에 대해 경종을 울렸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국무위원, 즉 장관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걸 민주당이 모를 리 없음에도 거대 의석의 힘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건 법치주의 포기 선언과 다를 바 없습니다. 물론 참사 발생 전으로 법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공직자가 있거나 혹은 더 나아가 위법한 행동으로 재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시킨 사람이 있다면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미 현행 법률을 위반한 여러 사람들이 강력한 수사를 통해 구속된 바 있고, 기소된 여러 인사들이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참사 발생에 관한 분명한 책임 소재를 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여전히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정부를 향한 정치 공세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할로윈 참사 당시 닥터카를 개인 자가용처럼 이용한 민주당의 신영영 의원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까지 됐는데, 이런 인사에 대한 분명한 책임부터 민주당이 따져 물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진짜 법률을 위반한 자당 의원에 대해 대체 민주당은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이태원 참사의 진짜 주범인 윤석열은 책임지고 내려와라. 이리 목소리를 높이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부르짖고 집회에 참여한 이들이 바로 안민석, 양이원영, 강민정, 유정주, 황운하, 김용민, 민영배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었습니다. 국가적 재난마저 정치에 이용하려는 얕은 수작과 꼼수가 무엇인지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다 압니다. 심지어 북한이 지령을 보내 이태원 참사를 이용해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하라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수사를 통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헌재의 결정으로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결정이 만장일치 기각이 된 만큼 이제 민주당도 국민적 슬픔을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려 하지 말고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주기를 당부드립니다.